아바이디 라오스 마징가 주먹입니다. 3월 20일자 라오스 뉴스를 말씀드립니다. 3월 20일 금요일 대사관은 라오스에서 태국 국제 검문서를 통한 육로 입국에 건강검진서, 보험 등 추가 서류 제출 요구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다만 해당 국제 검문소에서 태국 당국 내부 혼선 등으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사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국 민간 항공국은 3월 22일 일요일 0시부터 태국행 탑승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이에 환승을 포함한 모든 승객은 비감염 증명서와 질병 치료 관련 최소 10만 달러가 보장되는 보험 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동 서류가 없는 승객에게는 발권과 탑승이 거부됩니다. 반면 라오스는 의심 환자만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바 여행을 위한 비감염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을 포함한 라오스에 체류 중인 모든 외국인과 라오스 국민은 3월 22일부터 태국 즉 방콕을 경유한 제3국 방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사관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태국 정부 및 여타 라오스 주재 외교단들과 협의 중에 있는 바 추후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수시 공지 예정한다고 합니다. 현재 라오스 한국 간 직항편도 없고 경유할 수 있는 방법도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새로운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겠습니다. 이상 라오스 정보를 알려드리는 라오스 마징가 주먹이었습니다. 겁자이.